귤이 작아. 언니에 비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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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혜정 씨하고는 처음 네, 처음이에요. 호흡을 맞춰. 회식할 때 네. 이렇게 한번 그럼, 그쵸. 하시고, 그날 네, 요거만 처음입니다. 열심히 일명 했죠.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친분이 대면대면 하고 알고 있는 네, 상태였는데, 맞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어떻게 구정 잘 지냈나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왜요? 내려갔다 왔거든요. 집이 할머니 댁에. 어디예요? 안양인데 이제 충주로 내려갔다 아, 왔는데 진짜요? 세상에 또그 전이랑 만두를 그렇게 해서 제가 다 하고 왔어요. 아이고. 손녀딸이랑 며느리 된줄 알았어요. 아, 나 정말. 어디 시댁에 가가지고 일하고 한번 하고 온 느낌? 난 아직 미혼인데. 지현 씨는요? 막, 아유, 뭐, 그렇게 일하는 거 어디, 친정집에서 네. 제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전 부치고, 전은 항상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전. 매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발음 잘해. 전, 전이에요. 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전 붙이고 오는데, 아, 뭐, 그냥 이제 익숙해요, 사실은. 근데, 아, 확실히, 네. 나도 나이가 나이대로. 이 제가 쭈구리로 정말 앉아가지고 저 붙이고 너무 있는데, 궁금해. 지현 씨 나이 너무 궁금해. 허리가 아주 죽겠는 거예요, 진짜. 맞아, 맞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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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로. 그래서 잘 붙이고 왔는데, 네. 어차피 내가 먹을 거고, 그치, 맛있게 그치. 붙이고,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맞아요. 하시는 그럼, 거, 우리 그럼. 어머니보다 내가 고생하는 게 낫잖아요, 저도 그런 또. 마음으로 만두도 그쵸. 만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또한 살이 또 먹었네요, 우리. 그러네요. 아이고, 외로워. 이거, 어떻게 아, 해야 돼? 진짜. 근데, 우리 채팅방에, 아무도. 아니, 두분 계세요. 일반인 분들. 키스2, 그 그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어려워. 저렇게 치면 우리 모르지. W, 뭐, 145. 어머, 나갔어. 나갔어. 이게 건지고 있는데 나갔어. 아이고, 우리 언니, 뭐. 만나봐도 사이에 키스 그니까. 그냥 듣고 나가시네. 게스트님 한 분만 네, 지금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그인하셔서 저희와 함께 채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어찌됐든 저희가 한살 그쵸? 먹은 만큼 네. 또 이렇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맞습니다.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새 제품이 오늘 너무 행복해요. 신상 따끈따끈 저희 방송 전에 그냥 후다닥 날라온 제품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오늘 1시 방송인 줄 알고 12시 왔는데 제품 정말 보겠다고. 2시간 반 기다리셨습니다. 그쵸? 네.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방 그럼요.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딱 1시 반에 왔는데 갑자기 2시 반 방송인데 네, 1시간 동안 이렇게 제품과 함께 수다를 그쵸? 떨었죠, 같이 저희가. DP 했죠? 같이 저희? DP 했습니다, 저희. 네네네.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네. 무려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시안을 보고 이걸 어떻게 외울까? 나도. 이거 어떻게 할까? 가격이 너무 너무, 작은데 그쵸? 종류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면 저희가 한 네. 가지 가격만 딱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 이렇게 할 텐데, 맞아요. 너무 다양하게. 이게 어떻게 그쵸. 보면 그거 있잖아요. 먹는 것도 내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게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정말 괜찮은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팔이 이만큼 벌려있는 이 네. 구성이 오늘 방송에서 최저가로. 최저가로 함께 진짜로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MD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네. 계속 강조를 하신 게 최저가입니다. 맞습니다.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로고 보이시나요? 저 캠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로고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지퀴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로고 어딘지 아시죠? 이거 보세요. 메트로 시티. 백화점이 입점되어 약간,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쵸. 저, 제가 메트로 시티 좀 괜찮게 생각한 게 네. 작년, 재작년하고 작년 초에 선글라스를 샀었어요. 근데 뭐 나쁜 브랜드, 좋은 브랜드 네. 전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가격 대비 이 뭔가 실용성을 많이 생각했던 브랜드가 여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진짜로? 20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 브랜드가 메트로시티라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게 너무 괜찮은 것 너무너무.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여자분들 명품백, 네. 명품시계, 명품 뭐 액세서리부터 어느 누가 욕심을 안 내겠어요. 그럼요. 저희도 일단 여자인데,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명품이라고 했던 선글라스 썼거든요. 저그 집에 고스란히